어제 오후 부산 도심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CCTV에 찍힌 용의자를 경찰이 뒤쫓고 있지만 아직 붙잡진 못했습니다.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. 부산 진구 골드테마 거리입니다. 한 남자가 갑자기 금은방 밖으로 뛰쳐나갑니다. 흉기로 보이는 물체를 뭔가로 감싼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. 범행이 일어난 것은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. 이 남성은 금은방 직원을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훔쳐 곧장 달아났습니다. 피의자가 금은방에 침입해 범행을 벌이고 도망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같은 거리의 이웃 금은방도 불과 일주일 전 망치로 문을 부순 절도범들에게 20여 초 만에 털리기도 했습니다. 불안하죠. 왜냐하면 연이어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. 그것도 대낮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대처를 뭐 하겠지만 있을 때는 불안하죠. 경찰은 CCTV에 찍힌 인상착의와 목격자 제보 등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. KNN 정기영입니다.